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육지거북이가 입고되었어요. 물론 베이비 친구들이 입고되었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입고되었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지금 여기 굴 속에 보이시는 이 두 친구가요, 저 깊이 들어있는 친구가 설가타 친구고요, 요 앞쪽에 있는 친구가 호스필드, 그 다음 여기 나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서헤르만. 지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입고가 되었고요. 자, 옆에 굴에도 보면 세 마리만 입고된 건 아니고요. 여기 서헤르만, 자기 봤다고 고개 드는 거 보셨죠? 서헤르만이고요. 옆에는 네, 호스필드 친구예요.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입고가 되었고요. 이 친구들은 자세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 잠을 자고 있는 호스필드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 아주 귀여운 사이즈예요. 보통 길이가 한 5cm에서 7cm 정도 될 거예요. 자, 발톱도 귀엽고요. 눈망울도 아주 또릿또릿하고요. 배갑도, 이 배도요, 아직 딱딱해요. 배가 물랑물랑하면 좀 걱정되잖아요. 배도 아주 딱딱하고요. 역시 엉덩이도 아주 아주 깨끗해요. 호스필드, 이렇게 귀여운 호스필드 베이비가 입고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서헤르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똘망똘망하고요. 네, 발톱 잘 보이시나요? 발톱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 역시 배도 아주 딱딱합니다. 자, 엉덩이도, 네, 항문도 깨끗하죠? 항문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 서헤르만이고요. 그 다음 설가타, 엄청 귀여운 설가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설가타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짠! 설가타예요. 이 친구도 한 7cm 정도 되는 친구고요. 아직은 온 지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돼서, 만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아직 적응을 완전히 하진 못했고요. 아주 겁쟁이에요. 자, 그렇지만 엉덩이도 아주 깨끗하고요. 발톱도 부절이 없고요. 얼굴 한번 보여줘. 눈망울도 아주 또릿또릿한데요. 지금 아직 얼굴을 안 보여줘서. 배도 아주 딱딱해요. 아, 드디어 얼굴이 나오네요. 자고 있어서. 자, 잠에서 금방 깬 설같아. 최고도 되게 높고요. 등갑도 아주 예뻐요. 자, 스마일러의 설국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거예요. 설국이 얼굴보다 더 작아요. 얼굴보다 훨씬 작죠? 이렇게. 이 친구가 이만큼 큰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우리 설국이가 이렇게 많이 큰 것도 신기하네요. 잠시 위에 올려볼까요? 요래요. 너무 귀엽죠? 아이고, 떨어지겠다. 네, 애기 설가타가 입고되었고요. 정말 눈망울도 또릿또릿한 설가타 친구랍니다. 이렇게 스마일러의 육지거북이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이 귀여운 육지거북이가 보고 싶으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일러에 이번 주에 행사도 있잖아요. 네, 특별한, 10월에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자,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요. 애완뱀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29, 30 이렇게 이틀간 이루어질 거고요. 1시부터 4시까지. 네,
장소는 스마일러 카페고요. 네. 브리딩 팀이라고 해서 뱀섬이라는 팀과 스마일러가 같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때 오시면 볼파이톤이나 스네이크 종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져보거나 분양도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날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10월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양한 선물도 증정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